인터넷 복음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약 성경 퀴즈 97의 나훔서를 함께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훔서의 저자는 나훔입니다. 나훔이란 이름의 뜻은 위로, 안위라는 뜻입니다. 나훔은 갈릴리 엘고스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 55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요나보다 약 150년 후에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나가 가서 외칠 때는 회개했는데요. 이 나오미 가서 150년 후에 외칠 때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나훔서에 기록한 때는 주전 610년경입니다. 나훔서의 총 제목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훔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니느웨의 심판을 통한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방 국가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훔서의 대지는 3대지로 나누는데 1장은 재판장이신 여호와의 거룩하고 의로우심을 말하고요. 2장은 하나님의 선고로 적병이 와서 니느웨를 침략하는 것을 보여주고 3장은 예언의 집행으로 비참한 사륙과 성벽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훔서의 요절은 1장 2절인데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하는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는 투기의 하나님, 보복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알아서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투기도 하시고 보복도 하시고 진노도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보복과 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훔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깨달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1번 나훔서는 누구를 위한 예언입니까? 했을 때 1장 1절을 보면은 니느웨라고 했습니다. 바벨론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나훔선지자는 어느 지역의 사람입니까? 했는데 1장 1절을 보면은 엘고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훔선지는 공의의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할 때 1장 2절을 보면은 투기 보복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투기 보복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자들에게 보복하시나요 했는데 1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5번 하나님은 환난 날에 누구의 산성이 되시나 했는데 1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 우리가 아무리 환난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6번 사악한 자들이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어떻게 되나요 했는데 1장 12절을 읽어보면 반드시 멸절을 당한다. 요새 우리는 저출산 시대, 고령화 시대에 살아가는데요. 인구가 아무리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강해진다고 할지라도 사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스린 자들은 멸절하게 된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7번 아름다운 소식과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은 어디에 있나 했는데 1장 15절을 보면 산 위에 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정정당당하게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누가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냐 했는데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이 영광을 누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줄 때에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번 니느웨가 망하기 전에는 저축한 은금이 얼마나 있었나요 했는데요. 2장 9절을 읽으면 무한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니느웨는 많은 은금을 저축해 놨습니다. 땅에 아무리 많은 보물을 저축해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곧 우리의 행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10번
니느웨 거민들은 왜 무릎이 서로 부딪혔나요? 했는데 2장 10절을 읽어보면은 낙담했기 때문이라.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잘 살아도 낙담하게 되면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1번 누가 아수르의 대적이 되어 병거를 살랐나요? 했는데 2장 13절을 읽어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강대국을 약소국이 대적해 이길 수가 없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의 천천만만의 천군을 보내서 강대국의 대적을 무찌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병력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모습이지요. 12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니느웨의 죄악상은 어떠했나요? 했는데 3장 1절을 읽어보면 괴휼과 강포와 늑탈이 심했다 그랬습니다. 13번 바다가 성루가 되고 바다가 성벽이 된 나라는 어디냐 했는데 3장 8절을 보면 노아몬이라고 했습니다. 노아몬 도시가 아무리 견고하게 성을 쌓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바다가 성루가 되고 바다가 성벽이 된다. 결국 물바다가 되는 것을 말하죠. 14번 과거 니느웨의 힘이 되었던 나라가 어디였냐 했는데 3장 9절을 읽으면 구스와 애굽이라. 구스와 애굽은 당대도 큰 나라였는데 니느웨의 힘이 되었던 나라입니다. 과거에 니느웨를 돕던 나라는 어디였냐 했는데 3장 9절에 보면 풋과 루빔이라고 했습니다. 다 이웃 나라들이 니느웨를 도왔고 그들의 힘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6번 니느웨 군대장은 무엇과 같이 날아가게 되었나 했는데 3장 17절을 읽어보면 큰 메뚜기처럼 날아가게 되었다. 아무리 군대 장관이 힘이 세다고 할지라도 메뚜기 날아가듯이 힘없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번 니느웨 중한 상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었나요? 했는데 3장 19절에 보면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어도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리게 된 것을 가르쳤습니다. 18번 니느웨의 멸망을 왜 모든 사람들이 손뼉치며 좋아했나요? 했는데 3장 19절을 읽어보면은 악행을 당했기 때문이라. 남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망할 때에 이웃들이 손뼉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훔서를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훔서를 결론적으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다시 남 왕국 유다를 괴롭히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메대와 동맹을 맺고 아수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150년 전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함으로 다시 번영을 이룬 아수르가 교만하고 사악함으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 징계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요나가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지요 완전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악한 아수르를 심판하십니다. 아수르의 구체적인 죄악은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평화와 안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엘고스는 남쪽 유다지방의 한 성읍인 시몬 지역에 속하는 마을입니다. 강장이라는 것은 기골이 크고 혈기가 왕성함을 가리킵니다. 늑탈이라는 것은 강제력을 동원해 물건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노아몬은 영어로 보면 터베라고 했는데요. 터베라고 불리는 애굽의 한 도시를 가리킵니다. 풋과 루빔은 애굽의 속국으로 나일강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나라가 선을 행할 때는 이웃의 도움을 받지만은 나라가 악해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미국같이 강대국이 될지라도 우리는 청교도의 신앙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훔서를 청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또한 안녕히 계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